세게 던지시는 거예요. 던지라는 의미에 대해서 클럽을 잡으신 상태에서 던지시. 네, 안녕하세요. 골프 다이제스트 TV의 정광철입니다. 자, 오늘 배워보실 운동은 임팩트를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그 두 번째 단계인데요. 그 많은 분들이 던지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임팩트하는 릴리스 포인트 자체가 조금 너무 공 앞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조금 너무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당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배울 운동은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인데요. 먼저 이제 어드레스를 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뒤로 이렇게 살짝 빼고 어드레스를 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고 나서 내 왼발 쪽에 이 공을 던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공을 세게 던지시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어드레스 각도와 그 다음에 공을 임팩트는 여기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공은 약간 좀 더 일찍 여기 한 이 정도에서 릴리스가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임팩트가 공이 여기 있으니까 손하고 클럽하고의 그 길이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또 많이 끌고 오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을 그 클럽을 너무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갖고 계시는 거죠. 공이 이제 슬라이스가 나고 약간 좀 우측으로 가는 공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요 동작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일찍 릴리스가 되는 그리고 좀 더 던져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자, 공을 던지는 거를 예를 들어서 한 15회 정도를 하셨다고 치고 그 다음에 바로 클럽을 잡으신 상태에서 클럽도 마찬가지로 셋업을 하시고 오른쪽 다리를 약간 뒤로 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신 상태에서 공을 던지는 이미지로 던지시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자, 이 동작을 하게 되면 내가 15회에서 10회 정도 공을 던졌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그리고 그 근육의 기억이 내 몸에 있단 말이에요. 그럼 그 이미지를 가지고 스윙을 하시게 되면 내가 공을 그러니까 클럽을 당기거나 아니면 클럽을 예를 들어서 그 정확한 궤도로 못 내려오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공을 던지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임팩트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